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동상 코치님께 레슨을 받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레슨을 한 1년, 2년 정도 받다가 중간에 발목을 좀 부상당하는 바람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레슨을 좀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활도 열심히 하고 조금씩 회복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초심 대회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게 돼서 드디어 D조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D조로 승급을 하게 된 김에 다시 한번 레슨을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좀 생겨서 6개월 만에 제 친구인 신PT랑 같이 레슨을 받는 영상인데 그 동성 코치님께서 레슨 경력만 거의 20년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코치님께서 그 레슨 중간에 저한테 되게 진정성 있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내가 만약에 배드민턴을 다시 배운다면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나는 이것만 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기본 스윙, 기본 스트로크 레슨 영상인데 이 영상을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준비! 직선 한번 대각 한번. 직선! 대각! 직선! 그렇지, 둘! 그렇지, 직선! 대각! 그렇지, 2단계! 2단계! 1단계! 자, 1단계 직선. 대각. 그렇지. 2단계 직선. 이야. 편집하면서 공부 많이 했나 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 2단계 직선. 그렇지. 대각. 그렇지. 1단계 직선. 작은 스윙. 그렇지. 손목 열고. 1단계 직선. 대각. 그렇지. 2단계 직선. 자, 손목 세우고. 그렇지. 2단계 직선. 대각. 야, 너무 깔끔한데, 막으면 대각? 그러게만 때려준다면 된다. 이거. 자, 교대. 1단계 직선. 대각. 그렇지. 그러니까, 1단계 할 때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1단계 자연수위가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손목이 조금 써지잖아요? 네. 그 조금 써지는 만큼의 확실하게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 또 1단계도. 톡!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야. 네. 자, 직선. 대각. 1단계. 자, 2단계 직선. 톡. 대각. 통. 아, 또 이게 왜 나와. 바로 때리고 세우고. 자, 직선. 통. 그렇지. 오케이. 대각. 통. 이게 뭐야, 이게? 스트로크. 이 그립감이 많이 안 좋아진 거야. 큰 스윙을 하기 위해서 그립을 이렇게 잡아서 손목 중심으로 회전망을 크게 하는 스윙이 2단계 스윙인데 이걸로 보자고. 2단계 스윙에서 여기에서 이 면이 만들어질 때 얘가 회전되는 양 어느 정도 회전됐을 때 이 면이 똑바로 맞아야 될까. 그걸로 이제 절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 포인트에서 예전에 슬라이스 나는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면을 만들 때 어느 정도 회전됐을 때 맞아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대각이 지금 척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직 그 균형이 잘 안 잡혀 있는데 직선 2단계 그렇지 따봉 대각 아까 한 말 취소 너무 잘했어. 자, 1단계 직선 대각 그렇지 톡톡 한번 시작해 톡 1단계 직선 대각 자 2단계 직선 아 약간 밀었어요 자, 직선 스냅 대각 그렇지. 아우, 야, 씨, 왜 이렇게 깔끔하냐? 이게 그런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만약에 이렇게 막 오랫동안 가르쳐봤잖아요. 배드민턴을 만약에 다시 배운다고 하면 이것만 저는 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만에 봤는데도, 야, 이거 가서 초반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작은 스윙, 큰 스윙, 포핸드, 백핸드, 작은 스윙, 거기에 맞는 그립, 포핸드, 백핸드, 큰 스윙. 거기에 맞는 그립. 거기다 이제 몸을 붙이면 우리가 이제 3단계가 되는 거잖아. 3단계는 어떤 몸의 영역이고, 스윙의 영역은 우리가 2단계에서 다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스매시 같은 경우, 클리어 같은 경우도 몇 단계 스윙하는 거야? 2단계 스윙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몸을 좀 더 쓰면 이제 우리 3단계로 표현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봐도 아까 전에 우리 6개월 만에 지금 레슨 받는 거고, 우리는 좀 2개월 만에 다시 봐도 그 방향성이 야, 진짜 맞다라는 게 보여져. 너무 좋아, 지금. 대각으로 저렇게 슬라이스도 안 나고 그 그립으로 해서 이 직선과 대각으로 방금도 때렸는데 지금 1구만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 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야 이게 알아서 그냥 몸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잡혀갔구나. 지금처럼 이 동작을 되게 많이 해놓으면 초반에 스매시, 뭐 클리어 모든 배드민턴 동작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얇게 배울 수 있어요.
스매시 배우는데 이만큼 시간 투자하고 드라이브 배우는데 이만큼 시간 투자하고 한 가지 동작부터 뭐 어떤 자세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쉽게 쉽게 모든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배우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감동적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지금 첫 구간 봤단 말이야. 이게 결국에 몇 구간 본 거야? 8구간. 포핸드 1단계 직선 대각, 백핸드 1단계 직선 대각, 포핸드 2단계 직선 대각, 그죠? 큰 스윙, 백핸드 2단계 직선 대각. 응? 거기에서 내가 아, 어디가 조금 안 된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스윙이 배딩턴의 전체 스윙이라고 보면 돼. 스트로크에서 몸만 안 쓴 거죠. 3단계 포핸드 1단계가 아무래도 하는 게 좀 불편할 거야. 왜? 그립과 스윙이 제대로 잡혀 있는 사람은 큰 스윙을 하는데 항상 거기에 최적화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작은 스윙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불편하지. 그립도 돌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립 전환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런 작은 스윙을 할 때는, 우리 큰 스윙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 스윙 궤도를 크게 하고 손목 가동 범위가 많아지니까 거리가 좀 바깥쪽에 있거나 타점 앞이라도 좀 바깥쪽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런 게 큰 스윙에 적합한 스윙이고, 그럼 1단계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좀 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의 중앙이라든가 이렇게 좀 품고 있는 상태에서 쳐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멀거나 그러면 되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거야. 그냥 요 정도 타점만 돼도 코치님 타점이 바깥쪽이나 뒤쪽에 있는 게 2단계 스윙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있어도 이런 느낌의 어떤 1단계로 만약에 접근했다, 그럼 약간 요거 뭐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타점만 돼도 웬만하면은 1단계 그립을 유지해서 작은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손목 가동 범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단계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2단계, 이게 2단계잖아, 그죠? 2단계지. 그거를 1단계로 이렇게 해서 치면 뭔가 어색한데 좀 불편한데라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1단계 느낌을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셔틀콕을 내 몸에 진짜 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톡, 톡, 끼는 느낌이지. 뭔가 좀 벗어난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동작 때문에 되게 어색한 거야. 요 정도만 해도 이건 1단계로 표현하기에 손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뭔가 불편한 동작이다. 그러니까 몸이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2단계로 그냥 때려버려야 되는 거야. 앞에 있어도 2단계로. 손목이 더 코킹된 상태로 회전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1단계 수준으로 타점을 빨리 잡고 몸이 조금 더 그렇지. 그만큼 가야 돼. 그러니까 타점 빨리 잡고 막 이렇게 리드미컬한 어떤 이런 동작을 할 때, 그죠? 그런 거 다 몸에 다 품고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1단계, 여기 있으니까 2단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둘, 오케이. 2단계 직선 대각 직선 둘 대각. 그렇죠. 그립 좋다. 직선 그렇지. 대가. 그렇지. 그립 전환하고 직선. 대가. 컴팩트하게 때려야 돼요. 두 사람은. 그립의 어떤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라든가 그런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스윙의 어떤 요 결. 결이죠, 결. 이런 틀이 그냥 거의 퍼펙트하게 잡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임팩트 타이밍에 대한 부분. 면을 만드는 부분. 그런 거에서 약간의 좀 미스가 있긴 하지만 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갑자기 어쩔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때리고, 이런 틀. 코킹되어 있는. 어쩔 때는 뭐 이런 틀로 들어가서 때리고 뭐 이런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다. 양만 채우면 된다. 자, 1단계 직선 대가 돌. 진짜 1단계 스윙을 잡아먹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아, 이건 찬스다. 내가 타점 빨리 가서 접근해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서 그냥 딱 상대방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돼. 적당히 약하게 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1단계 돌 대가, 2단계 직선 대가, 1단계 직선 대각, 2단계 직선, 통. 자, 대각, 돌. 그렇지. 손목도 열어주고, 직선, 돌. 자, 대각. 그렇지. 아, 진짜 좋은데.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오케이. 2단계 직선, 대각, 돌. 직선, 대각, 2단계 직선. 자, 1단계 직선, 대각, 2단계 직선, 대각, 돌, 그렇지. 직선, 대각, 오케이. 직선, 대각, 2단계 직선, 대각, 나이스! 직선, 대각, 오케이. 아, 너무 깔끔한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초심조에서 우리가 D조가 됐나요? 네. 야, 이게 D조가 나올 수 있는 스트로크인가 이게? 그래서 배울 때 뭐가 중요하다고? 항상. 내가 가서 이제 난타 치고 운동만 하니까 계속 실력이 늘어나네? 그가 되려면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립 잘못 잡고 있는데 뭐 클리어부터 스매시부터 배우면 안 되고 그런 방향성.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계속, 우리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세가 더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좀 단단해질 거예요. 단단해질 거라고.
다 잡혀 있어. 어떻게 초심에서 뒤조된 사람들이 이런 자세가 나와? 거의 대한민국 형 없을걸? 되게 좋아한다. 너무 좋습니다. 이 발은 어떻게 하냐면 2단계 스윙 이렇게 들어가지만 큰 스윙. 근데 2단계 스윙 실제로 여기서도 들어가고 일로도 던지고 중심에서 일로도 던지고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스윙을 파생시켜서 볼을 그렇게 해서 주면은 조금 더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할 거야. 어떤 높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좀 일관되게 지금 줘서 좀 그래도 좀 편한 거지.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제가 조금 이렇게 다양성 있게 줘볼 테니까 한번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무조건 그냥 직선 대각 요거 지켜주면 돼요. 직선 1단계, 대각 2단계. 그렇죠. 직선, 대각.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임팩트가 없잖아. 빨리 달려줘. 탁 때려야지. 직선, 돌려, 대각. 그렇죠. 직선, 대각. 그렇죠. 1단계 대각. 2단계 직선. 자, 1단계 대각. 그렇죠. 자, 1단계 직선. 1단계 대각. 그렇죠. 이제 애매하다. 이제 애매하지? 몸이 좀 더 붙어서 그냥 1단계로 칠 건지, 몸이 좀 더 안 붙었으면 차라리 몸이 안 가고 그냥 2단계로 그냥 대각으로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든지.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오케이. 직선, 대각. 직선, 그렇지. 대각. 2단계, 1단계 직선. 1단계 대각. 1단계 직선. 대각. 직선. 2단계, 내가, 그렇지. 페르플리! 그렇지. 직선, 대가. 직선, 대가. 퉁! 직선, 대가. 직선, 열고, 대가. 손목 닫고, 직선, 대가. 직선, 대가. 그렇지. 손목 열고, 직선. 손목 열고, 대가. 자, 손목 열고 직선. 자, 손목 열고 대각. 아, 깊은 볼이잖아. 지금 그만큼 열려야지. 지금 친 만큼. 지금 요만큼 열었어. 그거 그대로 가야지. 열고. 그렇지. 직선. 대각 열고. 그렇지. 자, 닫고 직선. 자, 대각. 직선. 자, 깊다. 대각. 아, 손목도 많이 열어야지. 그렇지? 아까 전에 일정한 상태에서의 여기서 직선과 대각을 칠 때 조절되는 양과 2단계 스윙 직선 대각이 조절되는 양과 스윙이 좀 더 깊어지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더 빠졌을 때 그때 직선과 대각의 어떤 조절되는 양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어려울 거야. 직선. 그렇죠. 얘가 대각이지 이거. 그렇지? 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근데 어떤 그립 조절을 잘하고, 그렇죠, 손목의 가동 범위를 늘릴 때는 늘려주고 뭐 이렇게 뭐 줄일 때는 줄여주고 뭐 이런 부분들 한다면 그런 각도 낼 수 있다. 몸이 너무 못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퉁. 1단계, 2단계 대각. 그렇지. 1단계 직선. 자, 2단계 대각. 오케이. 각이 안 나오네. 대각 차례. 그렇지. 대각 차례. 직선. 대각. 그렇지. 1단계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자, 2단계 직선. 대각. 1단계 직선. 대각. 직선. 대각. 1단계 직선. 대가. 자, 2단계, 돌 직선. 대가. 자, 3단계, 몸까지. 자, 몸을 얼마큼 쓰나 보자. 직선. 별로 못 쓰는데, 대가. 아, 몸을 별로 못 쓰는데, 3단계를 몸땡이라고 써요. 몸땡이. 몸땡이 좀 써. 몸땡이 써야지, 몸땡이. 직선. 대가. 직선. 1단계 직선. 자, 대각 차례. 직선, 대각. 어렵죠? 직선, 대각. 그렇지. 직선, 대각. 직선, 2단계 대각. 둘, 어렵지? 직선. 자, 스트로크만 대각. 자, 스트로크 해야지. 직선, 대각. 어렵지? 그렇지. 직선, 1단계 대각. 좋았어. 하면서 자꾸 내 그립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다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야. 뭐 이 정도면 거의 에이저 스트로크야. 너무 좋다. 계속 다지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직선, 대각, 큰 스윙. 작은 스윙, 직선, 대각. 작은 스윙, 직선, 대각.
큰 스윙, 큰 스윙 직선, 동, 큰 스윙 대각, 둘, 좋았어. 3단계 직선, 대각, 둘, 둘, 직선, 대각, 좋았어. 직선, 대각, 그렇지. 자, 바깥쪽 직선, 둘, 하, 약하다. 안 된다. 애매하다. 공간이 없었다. 좀 더 큰 스윙을 그냥 뽑아낼 수 있었는데. 직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예 몸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아예 그냥 1단계로 쳐버리든지. 타점을 빨리 잡아서. 아니면 아예 바깥쪽에다 두고 더 큰 슛을 2단계로 가져갈 건지.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애매한, 뭐 1.5단계도 아니고 뭐야, 그게. 직선, 둘, 그렇지. 대가. 둘, 직선. 둘, 대가. 그렇지, 직선. 대가. 아, 어렵다. 그렇지. 누르고, 자, 직선. 둘, 대가. 둘, 그렇지. 직선, 대가, 오케이. 둘, 둘, 플러스, 둘, 둘, 대가, 1단계. 아이고야, 찬스잖아! 2단계도 직선으로 빼고, 1단계 그냥 대가로 가자. 나한테 찬스 아니야, 찬스.